안녕하세요. 컴비티비 운영자 데니케이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학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웬만큼 어렵다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이번 학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하나 있어서 아직도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기 말 기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이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말 리포트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아빠 유튜버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다 재워놓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 야심한 밤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또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저의 그 영상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사연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용기를 얻고 저 사람도 저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또 힘을 얻고 그분들을 또 같이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황장애는 혼자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공황장애는 나와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실명에는 이런 것들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런 분들은 거론하지 않고 또 실명도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있는 사연에 집중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의 이야기도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댓글은 아니지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분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그 사연은요. 저처럼 이제 10년 동안 있으셨나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10년인데요. 재발 케이스입니다. 1년 약물 치료 후, 약 임의 중단 후 4년 정도 잘 직장생활 하다가 재발된 케이스입니다. 현재까지도 상담 및 약물 치료 및 기도는 잘하는 편은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심해지면 119를 부르거나 저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합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더더욱 불안해지기도 해서 기도를 못 믿고 119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크리스천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럽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10년, 저처럼 이제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갖고 계셨네요. 이거 재발 케이스. 그러니까 다 없어진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중단을 하셨겠죠. 그렇게 이제 약을 잘 중단하시고 4년 동안 잘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재발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재발이 주는 그 절망이 좀 있거든요. 재발이 주는 절망. 저도 다 나은 줄 알고 지냈던 때가 좀 있었어요. 이제는 요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이제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이제 사역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분도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이제 상담이 약물치료 받고 계신데 저는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담받고 약물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시는데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렇죠. 본인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겠지만 그러나 신앙 있으신 분들은 공황장애 오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공황장애 오면은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오히려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힘을 내시고요. 내가 크리스천 맞나? 뭐 내가 119를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에이 약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약함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신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약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목사님 멀리서 응원합니다.
뭐 멋있어요. 아, 멋있는 거는 사실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 친구가 또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쾌활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알게 돼서 제 방송 보고서 이제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역을 이제 내가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또 사연을 또 이렇게 좀 같이 보면요. 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보는 내내 너무 공감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믿음과 치료 사이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신 건가요? 계속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계속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건가요?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과 치료 사이.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런 공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병의 치료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너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면 더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공황장애가 이게 치료가 되었나 안 되었나 라고 하는 그 불확실함이 쓰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찝찝한 기분이 계속해서 제 안에 돌기 때문에 이거 안 나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권해드리기는 의학적인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몸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암을 위해서, 암치료를 위해서 병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공황장애도 엄연히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물을 먹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꼭 기도로 나아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믿음의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약물을 통해서 병을 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아직도 진행 중이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극복한 경험이 있고요. 극복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극복한 경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염증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한테 있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여전히 이제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재도 약을 먹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약을 이제 잠시 중단했어요. 약이 맞지 않았고요. 약이 맞지 않아서 중단을 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약물 먹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신앙의 그런 갈등 없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비행기 못 타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터널에서 막히면 기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비행기를 못 타면 여행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그 직장에서 올라오는 그 구인 공고 보니까 이런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범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자에 어떤 비자를 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뭐 요런 것들일 텐데 비행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글을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 비행기 못하는데 나 이 직장은 더 지원하면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이랑 사실 가고 싶은데 많잖아요. 요즘에 더구나
항공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또 우리나라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해외여행 가서 올린 막 그런 사진들이 있을 텐데, 아 우리는 그런 거 못 올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 댓글에 또 댓글에 다셔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고 숨이 막혀서 바로 내려달라고 했으나 안 된다고 했다. 아,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 비행기 문이 딱 닫힐 때 다가오는 그 답답함이 진짜 굉장하거든요. 저도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 실제 다가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신체적인 어떤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그 예전에 계셨던 그 교회 권사님이 뭐 항공사의 그 기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 엔진 두 개 다 망가져도 파일럿들은 항상 그것에 대비한 훈련을 다 받아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타기 전까지 참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그래도 한번 힘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비행기 타시면 인증샷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저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또 다른 분이 이제 터널 지나는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나신다고, 너무 공감되는 영상 감사하다고, 이분도 아마 저처럼 폐쇄공포증 있으신가 봐요. 약 꾸준히 드시는지 아니면 증세가 있을 때만 드시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증세가 있을 때 먹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병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일일 텐데, 저녁에 먹는 약은 보통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먹는 약인데, 보통 한 1년 정도 장기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 먹는 약은 이제 응급 상황에서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조제된 그런 약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병원 가면서 이제 듣게 된 건데요, 약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 약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졸리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잘 안 맞았다고 해서 약을 끊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이 잘 안 맞았다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셔서 그 약을 다시 조제 받으셔서 조절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그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들이나 내가 했던 생각들까지 어쩜 이리 공감이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집중치료를 하실 거면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계속 과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꼭 낫고 싶어요. 그랬어요. 예, 저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 다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상담도 사실 권유를 하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상담까지는 제가 진행을 지금 못할 것 같고, 지금 일단 약물로도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그런 몇 달 동안 약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짬짬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권해주셨던 그런 방법인데,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도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어서 운동을 좀 진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왜냐면 혼자 잘 못하니까 한번 그것도 도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러 갑니다. 아직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 하기엔 너무 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 여기에 또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사연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사연은요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데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 여러분의 사연에 공감을 하게 되면 또 그분이 또 치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남긴 글 하나가 모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상처받는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방송을 또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미티비 운영자 데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